아니 그냥 그래서 솔직히 아침이지 아침 이제는 하루 두 끼만 당분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식단 갖다 이제 바꿔야 돼. 요것도 이제 아침에 한 개. 또 식초를 좀 시큰한 것좀 한번 먹어보고 싶고. 시큰하네. 시큰한 냄새가 확 풍기는데. 근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제일 중요한 돈인 것 같아요. 아닌가? 행복인가? 그런 줄 알면서 왜 돈을 자꾸 추구해? 응? 왜 돈돈돈 그러냐고?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그러면 되죠? 응,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없애라. 또 상추 또 아이씨. 상추도 좀 시들한데 이거 품질이 안 좋은데? 깻잎. 이건 깻잎이고, 이건 상추고.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고. 표현, 뭐라 그런가 또. 야, 고추장. 이건 고추장이고. 딱 발라서, 위에다 발라서. 그럼 이제, 하나씩 얹어야 되죠? 갓진밥, 갓진밥을 딱 얹어서 기분 나죠? 무럭무럭 무럭무럭 나고 제육을 딱 얹어서 얹어서 말이죠 육질을 딱 옮긴 다음에 침 묻은 게 자꾸 들어가면 음식이 상하니까 다 얹고 오이 피클 시큼하게 한번 넣고 열무김치 싸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쌈 이게 쌈이고 네. 오래 씹어줘야 돼, 이게. 아, 너무 소화간대. 뜯었습니다.
자꾸 말려 들어가고 거창스러워. 광활. 뭔가 기능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고. 깻잎이 향이 죽여주세요. 자, 발라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밥 먼저 올리나 고기 먼저 올리느냐 그 차이지. 꼬치향도 나중에 발리는 사람 있죠? 자, 식성대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 요새는 자꾸 그냥 유튜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미치겠어. 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시간은 없고. 그게 좋은 거지 뭐. 시간이 널널하고 뭐 할 일 없고 마냥 심심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 그거. 습니다 인생에. 그래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직장 안 가시는 분도 좀 편하게 그 밀렸던 거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하고 그 뭐라 그래? 빈지워치? 그런 거지 그냥. 또 주중에 또 밀렸던 잠도 자야 되고 또 캠핑 좋아하면 또 캠핑 어제 갔을 거고 못 다 읽은 책 응? 또 일요일에 또 읽어야지. 크래스 오는 건 또 밀린 것도 봐야 되고 듣는 거 봐야지 아까워서라도 할게 많어.
차고 넘쳐할게. 응? 일을 찾아서 하면 돼, 찾아서.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 누가 일을 갖다 준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지. 안 그래? 뭘 자꾸 해? 남의 뒷공문이만 조조 조사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어제 송 씨가 기자회견 했죠? 네? 프랑스에서? 내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탈당은 되니까 무늬만 탈당이지만 다음에 또 들어오겠지 뭐. 진실 뭐다? 그 사람 알고 있다. 왜냐면 뭐가 잘 되는 사람은 뭐가 틀려? 뭐가 틀리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틀려. 끝까지 배신 안 하고. 가장 더러운 데가 정치판 아니야. 응? 나중에 수 틀리면 배신하고 폭로하고. 원수가 된다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러다 내가 깜빵 콩밥 먹고 그러면 그 응? 원수가 되는 거지. 같이 일했던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나불나불대고 전화 다 녹취해갖고 폭로하고. 그렇다고 응?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야. 비로 들자면 응?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기업에서도 그래. 같은 응? 이런 직원이 뭐 수천 원씩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아주 겉으로는 그냥 아부 떨면서 막 응? 그렇게 했던 놈이 결국에는 응? 이럴 때 빨리빨리 타고 그냥 응? 맨날 칭찬만 하던 놈이 갑자기 횡령해갖고 도망가고 해외로 맨날 야근 치고 응? 저기 있던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갖고 온갖 궂은 일다 하고 그래도 알아주진 않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해. 성공했나 그래도 무너지지. 모래성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람 들은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식당도 봐. 주인이 그 주방장한테 꼼짝 못 하잖아. 자기가 할줄 모르면은.
나가면 어떻게 해? 그럼 문 닫아야 돼. 주방장만, 어? 주방장만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뭘 하더라도 자기가 할줄 알아야 돼. 할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응? 주방장보다는 못하더라도.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주방장 나가면 또 주방장 또 구하면 되지. 쓰는 게 주방장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야. 정말 스토리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 또 시스템 자체가 틀리니까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기회 배우기라는 게 만만치 않다. 아무 생각 없이 사업하는 사람 많어. 응? 충분히 시장 조사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 근데 막 그냥 직장, 응?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장사에 장차도 모르는데, 퇴직금 받았다고 또 그냥 거기다 그냥 왕창 때려 부어갖고, 돈 때려 부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부지기수야. 사업이 얼마나, 그것도 사업이야, 장사도. 응? 점포 얻는 것부터, 그 상권 분석해야지, 시장 조사해야지. 응? 그걸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어. 사장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조금만 했더라도. 그 회계부터 해갖고, 세무, 응? 다 자기가 해야 돼. 응? 누가 딴 사람이 해주질 않아. 누가 해준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누가 남의 걸 해줘. 자기 건 자기가 해야지. 그 동네 봐봐. 새로 생겼는데, 한 두세 달 있으면, 처음엔 개발이지. 응? 뭐 아는 사람 다 저기 하고, 개발인데, 두세 달 하다가 또 그만둬. 그 인테리어 업종만 넣으라는 거야. 부상이 없잖아, 인테리어 없잖아. 그 인테리어, 어? 핸드폰도 냐고, 그게. 생각해봐. 또 철거업체, 또 중고거래 거. 주방용품 하나 또 싹쓸이 하고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패턴이 그 빌라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 응? 꼭 나온다. 응? 다 CC에서 그렇지. 이미 지뢰는 다 깔려져 있어, 전국에. 시간 문제야, 터지려면. 시간 문제야. 손을 못 써. 손쓸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장을 지죠, 장을 지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수야.
피땀 흘려갖고, 응? 먹을 거안 먹고, 응? 쉴거안 쓰고, 누워갖고, 뭐 남한테 좋은 일을 시켜, 얘. 그처럼 바보짓이 어딨어. 이거는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진짜.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잖아. 응?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이 지구상에, 응? 내가 처한 문제를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응? 뭐 착각을 하고 있어. 독고다이야, 어차피, 인생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질 않아. 항상 강조잖아, 응? 왜 말하는 듣고 그냥 그런 사기에 자꾸 휘말리냐고. 좀 누구한테 좀 가스라이팅 좀 당하지 말고. 좀 자리 좀 쳐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리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응? 이자도 꼬박꼬박 주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게 다 패턴이 있어. 그게 몰라 그런 걸. 커피 안 마셨네? 아,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끝내지.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책 읽을 거야, 책 읽으라고. 응? 책 속에 길이 있다 몰라, 그 말? 모를 수도 있지. 지금부터 하면 되지. 수도 있잖아. 그래? 응. 수도 있다. 설탕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
형님 입맛에 그냥 혓바닥에 그냥 가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아, 좋네. 이거 보러 들어왔으면 하나라도 건져 가란 말이야. 하나라도 두 개까지는 안 바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그 루틴을 딱 만들어, 루틴을. 뭐 건강이 됐든 뭐 학습이 됐거든 됐든 루틴 만들어 말이야, 루틴. 야쿠르트는 꼭 하루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한 개. 나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써있더라고. 하긴 한 개를 먹고 열 개를 먹고 무슨 상관이면 그렇게 말하는 셈인데. 그러지 마. 이렇게 무리하지 마. 이렇게. 먹방이야? 하긴 뭐 옛날에 아프리카 TV인가? 한창 먹방, 응? 그 배틀 유행했을 때 뭐 야쿠르트 막 이빠이 먹고 막 토하고 막.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 그거 도저히. 응? 내 아담아로는 잘 이해가 안 가. 그거 왜 하는 거냐 그거. 좋다고 그냥 낄낄대고 그냥 동조하고. 아야 가시면 가시면 아 이렇게 풀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응? 스트레칭 50견 골프를 보고 테니스를 보고 응?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고 말이야 목도 이렇게 들어주고 쭉쭉 이렇게 응? 쭉쭉 무지를 주고 말이야 소화되게 광고야 그 배홍동 쫄쫄면 나오는데 그거 맛있나? 그 비빔면도 좀 괜찮긴 한데 쫄쫄면 한번 먹어 봐서 쫄면이지 뭐 이거 면이 다르니까 좀 그거 할 때는 오이랑 좀 썰어가지고 위에다 고명으로 좀 얹고 그럼 좋은데 맛있잖아 계란도 좀 얹고 아, 요리하는 게 귀찮아. 뭐 하는 게 많잖아. 근데 다른 걸 안 하면 모르는데 이게 좀 하는 게 많으니까. 바쁘다고. 그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이게. 됐고요.